저는 임기양이라고 하고요. 아, 지금 작가로 한 책을 4권 정도 냈는데, 예, 여성 관련 책을 4권 냈고, 지금은 컨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논다고 생각하면은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즐거운 걸 생각하는데, 혼자 놀고 혼자 즐거운 것은 히키코모리나 사쿠라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놀되 제가 즐겁지만 남들과 함께 즐겁고 그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그래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노는 것이 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보면은 어떤 그 장애물이 조금 더 제거가 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제가 겪으면서 느낀 건, 한번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라고 뒤돌아섰을 때 살아가다 보면 그 비슷한 일이 또 오더라고요. 그거는 살면서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산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5년 전에 그 산을 넘든 10년 후에 내가 그 산을 넘든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다음 산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주어진 과제다, 학교 때 우리 숙제하듯이 정말 이건 엄청난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면은 넘어가면서 이 걸리는 과정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넘어갈 때마다 나한테 오는 보상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보상이 예상 외의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보상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겪고 좀 끈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괴로워도 다음에 달콤함이 있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은 큰,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욕심부터 가지면은, 욕심을 가지다 보면은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앞에 당장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 다음 버전만 자꾸 보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 기본을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다는 거는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보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브랜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그 브랜드를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죠. 사실은 저도 아직 과정인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30대나 뭐 40대 되면 모든 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 브랜드든 인생이든 가장 이루어지는 건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때까지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내 브랜드지, 어느 완성품을 이때까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고 나한테 온 기회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 브랜드가 자기도 모르게 더 이렇게 탄탄해져 있겠죠. 제가 이 회사를 갈 때마다, 이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회사나 어떤 단체나 모임을 갈 때마다 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데, 저는 이제 장난삼아 제 이름이 임기양이면 저를 임혜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이게 이제 세뇌 효과가 돼서 제 색깔이 돼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 뭐,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별명을 자주 만들어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의 어떤 창의적인 게 이렇게 이름 하나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퇴사를 한 회사인데 그분이 청첩장을 보내주셨는데 임의교 앞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런 또 세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사소한 거라도 내가 좀 내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들, 어떤 일들, 그런 걸 찾아가면 재밌게 일을 하고 또 자신이 특별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 안에서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볼 때 남이 하고 싶은 것도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요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조금씩 가지를 뻗쳐 나가다 보면은 누군가든 찾는 사람이 되고, 예, 사소한 거라도 찾는 사람이 되고 특별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 제가 저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겪는 여러 친구들을 보면 되게 강박관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취업이라든지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제 갈수록 또 제약도 많아졌고 물론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보다도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도 없고 겪은 그 스펙트럼도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요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던 친구는 그냥 우등생으로 예상된 그 범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놀거나 뭐 약간 독특했던 친구들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개구쟁이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은 의외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 놀고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측 불허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공부는 사실 공부 안에서 오는 예상 범위는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공부 외에서 오는 놀이라든지 생활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예상 범위는 정말 예측 불허. 자신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친한 그 동생이 있는데 대학까지 이제 자퇴를 하고 그냥 무작정 어학연수를 떠나더니 어학연수를 가서 스키장 강사가 되더니 스키장 강사 자격증을 따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요리사로 변신해서 개업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말 이런 예상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집에서 약간 무지덩이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꿈도 없고 그런 담보자도 아니고 했던 친구였는데 가서 자기가 한 말은 그냥 자기는 즐겁고 즐거우니까 열심히 할 일들을 찾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술을 마셔도 최선을 다해서 마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되게 신선하고